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참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어떠한 불안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평탄치 못하고 마음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잘 안 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런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건 내 속에서 또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 바로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상태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착용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무장이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착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공격에 해를 당하고 물러나게 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복음과 거짓된 그러한 이단과 거짓된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허리를 동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협대에 허리를 쫙 동였을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의 띠로 우리가 허리띠를 동이는 그러한 마음의 근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바로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심장은 마음, 감성, 또 기분 이러한 그 감정적인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에서 참으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배 논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이러한 기분적인 또 이러한 감성적인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뭐예요? 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 우리가 신뢰하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유지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늘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기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활짝 펴고 기쁜 얼굴로 활짝 웃는 얼굴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전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뱀과 청갈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전투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서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등을 보이는 순간에 마귀는 화살을 쏘고 칼로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뭐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뭐 사랑의 방패, 또 희락의 방패, 뭐 기쁨의 방패, 또 소망의 방패, 뭐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 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정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훈련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 로마 군인 정예 군단의 그 무장을 비교하면서 마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생각할 때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방패 중에 가장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방패. 글자 그대로 방패인 것이에요. 길이는 약 1m 20 정도 됐어요. 적은 길이는 아닙니다. 충분히 몸을 숙이면 그 안에 몸을 숨길 수가 있어요. 넓이는 약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는 약 5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가지고 몸을 구부리면서 전진해 나가면은 어떠한 적의 화살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처음에는 가로로 생긴 나무에다가 세로로 된 나무를 덧붙이고 다시 가로로 된 나무를 세 겹으로 접착을 해서 가운데는 큰 금속 이러한 그 문양으로 이렇게 막아 있고 또양 테두리 사방에는 금속으로 그 테두리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화살을 쏘거나 칼이 들어올 때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직접 90도 방향으로 이게 찌르지 아니하면 화살이 날아오지 아니하면은 이게 뭐 탱크도 그렇고 철모도 그렇듯이 이게 빗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러한 그참 방패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 로마의 그 정예 부대의 무장들이 쭉 이어가면서 로마가 서유럽 전체를 갖다가 정복하고 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기사단들이 다 로마 병정들의 이러한 무장들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철갑으로 무장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의 기사들은 완전히 뭐 통처럼 생긴 투구를 쓰고 온몸을 철갑으로 둘렸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유명한 그 투른 기사단, 이 독일의 정예 기사단이죠. 십자군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한 승전을 올렸다는 그러한 유명한 신앙의 군대. 그들의 방패는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방패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는 곳에는 무슬림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두려워떨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럽의 기사단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던 전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몽골군에 의해서 그 동방에 있는 유목민이었던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온 유라시아 지방을 다 정복하고 나아가서는 러시아를 또한 정복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거기서 아주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이젠 헝가리 대군까지 완전히 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유럽으로 쳐들어온다는 엄청난 두려움 소식을 그들이 전해 들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전간을 하고, 이제는 우리까지 망하면 유럽 전체가 몽골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참이 몽골 대군과 싸움을 하자. 그래서 말뚝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곳에서 그 지금의 폴란드이지만 폴란드 기사단과 독일의 투른 유명한 투른 기사단과 또한 이태리의 또 프랑스의 기사단들이 다 연합해서 이 몽골 대군과 협정을 벌였어요. 사실 숫자적으로 봐서도 유럽의 기사단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약 30만 정도가 정예 부대로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몽골군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보니까 이 무장들이 별볼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은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철갑으로 된 무장을 하고 방패를 가지고 또긴 창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몽골군들이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야. 그저 쪼랑말 하나 타고 말이야. 이렇게 그뭐 제대로 된 무장도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 달라진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 명령을 헨리크 2세라고 하는 왕이 총 공격 명령을 기사단에 내리니까 기사단들이 그냥 소리를 함성을 지르면서 또한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이 전쟁에 뛰쳐나갔다 이게. 그러자 몽골군이 오다가 그 기세에 눌려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몽골군들이 뒤로 옆으로 싹 빠져나가더니 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를 바꾸냐면 그들은 4살 때부터 말을 타면서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말 타는 것은 그들의 아주 그냥 장난감과 같아요. 근데 도망을 가면서 완전히 몸을 뒤로 틀어서 거꾸로 앉아서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근데 그활 쏘는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백발백중이야. 그 빈틈이 그냥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바로 수만 발이 한꺼번에 그냥 그 유럽의 기사단에 그냥 쫙. 그러니 그냥 그 아무리 막는다고 하지만 그 기세에 너무나 놀라서 그냥 혼비백산하고 그냥 막 우왕좌왕할 때그 몽골군의 그 기병들과 보병들이 그냥 그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전멸을 시켰죠. 헨리크 2세도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효수를 당했죠. 그래서 동방과 서양의 첫 번째 대접전이 폴란드 그 국경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몽골군의 완승이에요, 완승. 아주 유럽의 그 유명한 투른 기사단도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패했느냐? 바로 활 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있었고, 뭐, 아니, 방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빗발처럼 다가오는 그 화살. 그것도 독을 머금은 화살. 그리고 몽골군의 그 옆에는 항상 화살통이 옆에 크게 막 수백 발이 딱 있어서 그활 쏘는 솜씨가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원래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저이이그약 어랑캐 이자라고는 그 자기가 활 쏘는 민족이다 해서 사실 우리 민족이 그 궁사대에 나가면은 양궁에서 항상 1등 하잖아요, 남녀다. 이게 그게 그 피가 이렇게 몽골의 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족이 몽골에서부터 내려온 같은 언어 민족이고 몽골의 그러한 그 피를 가진 몽골족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냐면은 이와 같이 사단의 불화살 이거 한발두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야 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갑자기 스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쓸데없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뭐 이러한 아주 분명하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생각이 쫙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당하는 마귀의 불화살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나한테서 어떤 생각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발, 수만 발이 다가오듯이 또 우리가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 속에서 가짜의 성도 속에 마귀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또한 우울증의 불화살, 낙심과 좌절의 불화살, 이러한 포기하고 싶은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이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소진하고 아주 소멸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무기가 믿음의 방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믿음으로 방패를 삼는 그러한 보호막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각자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생각들을 각자에게 주입하고 사랑으로보다는 미움을 주게 하고 일치보다는 분리를 주게 하고 또한 평안보다는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 여러 가지 불화살을 교회 성도들에게 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형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과 함께 흐르는 역동적인 흐름이 돼. 이게 생각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란 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생각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모든 기억력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뇌의 기억 세포 속에서 이것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또한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알수 없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영향력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그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그 영국의 어떠한 심리 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의 의지는 어떠한 생각을 일부러 할수 없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 위에서 내려오는 무엇인가의 영향력이 그러한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의 그 생각, 유혹된 생각, 또한 미워하는 생각, 나도 모르게 일으켜지는 그 생각이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영향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면서 배설물을 쏘는데 뭐문 없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맞는 것은. 그러나 새가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도록 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생각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어떠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스캔하는 거예요. 마치 그 바이러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컴퓨터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걸 잡아내듯이 모든 생각의 흐름 속에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늘 뻔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건 화염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생각을 통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또한 추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화염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단의 불화살을 많이 받았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된 생각을 물리쳤다 이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배가 고프지 아니하나. 유혹된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의 배신과 또한 모욕과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그 매맞음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뭐했어요? 평안하셨습니다. 왜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마음의 불화살이 마음속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늘 시오패하셨다. 평안함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악 가운데 판단하시고 분별하도록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불화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더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바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결코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마귀의 전술과 이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전광석화처럼 틈을 노리고 공격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늘 준비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불화살이 와도 내 마음에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함을 누렸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주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이에요. 또한
이 믿음의 방패는 내 자신을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는 데도 같이 사용해야 돼.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정예 부대들이 진군할 때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방패들을 다 앞에 이렇게 앞장서서 딱 나면 그 앞 가림막이 완전히 철갑처럼 돼요. 또 뒤에 있는 사람은 위로 또 전부 막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화살을 다 막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사방과 위 지붕까지 완벽한 철갑이 돼서 진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공격의 형태라기보다는 방어의 형태예요. 그러나 간혹 수많은 화살들이 들어왔을 때그 방패를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누가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으로 들여보내는, 안으로.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밖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밖에 나가서 방패를 또 막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그 연합하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다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의 사방 전후를 방어하고 위로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앞으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고 뒤로는 감사함을 늘 말하며 옆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나가며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사방과 우리의 모든 지붕은 다 안전하게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방어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그 방패를 다 같이 세우고 같이 진군하여 나갈 때 어떠한 적의 군대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백전백승의 그러한 군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병에서 놓여났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치유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위약 효과. 여러분, 위약에 대해서 아시죠? 의사가 이것이 참 좋은, 요새 새로 나온 명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지금 배를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한 것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위궤양이 깨끗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약을 주는데 사실은 그것은 밀가루, 속에 아무 성분도 없는 그러한 거예요. 이 위약이란, 이걸 먹으면은 사람의 심정이, 야, 이거 먹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궤양이 낫게 하고, 혈압이 떨어지게 하고, 암세포도 줄게 하는 이러한 위약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마치 플라시보 효과와 같이 위약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위약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그거 알게 되고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그 몸도 처음에는 속아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뭐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약인 것처럼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최면과 같아서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최면의 효과는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위약과 같지 않습니다. 위약은 대상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것을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병을 고치면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즉시 구원, 치유를 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믿음이 병을 고칩니까?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구함을, 간구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왔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고 했지만은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자신을 개로 얘기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구가 된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의 불화살을 막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서도 마귀가 우리 속에 불화살을 쏴넣어서 그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었어요. 이제 마귀가 공격해서 내 마음이 불러 막 타서 결국은 그 속에, 마음 속에 마귀의 그 기지가, 사단의 그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기지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리치려고 해도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려. 이 강포의 영, 살인의 영, 또 음란의 영,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려잡고 있으면은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파트 몇 층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살인의 영, 자살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내부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은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떤 들려오는 외부의 음성,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외부에서 들려오게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불현듯 스치는 생각,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 깊은 우리가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8절에 있는 말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유혹된 생각을 물리치도록 했던 적이 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외부적인 모든 생각은 음성으로 들린다거나 어떠한 것으로 들리는 이러한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것에 미혹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이미 들어와서 마귀의 길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온전히 그 기지가 파쇄될 때까지 완전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해야 돼요. 다른 생각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기지를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케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어린아이를 같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을까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해를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그들로부터 공격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상함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마음이 분열해,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걸 딱 쳐버리고 일어나서 서재로 가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부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모든 생각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불안하고 염려를 주는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내 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머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보호해 주시고 내 귀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거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나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동시에 전인적으로 여러분 보호를 구해야 돼요. 내 뇌를 보호해 주세요.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억력이 좋게 해주세요. 명석한 판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뇌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예요? 의의 흉배. 이것은 바로 내 심장과 폐와 내 등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이것은 바로 마음과 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등뼈를 보호한다는 것은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게, 등이 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의의 흉배를 잘 착용해서 내 마음이 흥분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가운데 내 심장과 폐와 그 기능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정서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 내가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착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늘 오늘 이 시간 이제 일터에 나가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참 방해 공작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이 함정이 있을 수도 있사온데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면 뱀이 우글거리고 정갈이 있어도 그것을 밟아도 발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발과 발목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내 내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창자를 보호하고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내 비뇨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영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기관도, 우리의 소화기도, 우리의 심폐기능도,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군의 어떠한 불화살의 공격도 외부적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음모와 술수와 또한 욕과 모욕과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러한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능히 사단의 그러한 불화살을 소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하늘의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터에 나가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무장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나오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5절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바른 길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신가 동시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능히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간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멍에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눌림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생각 때문에 어떠한 중독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압제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해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꼭 착용하시고 오늘 놀랍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